그러면 우리 그 준비된 동영상 발표 내용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기반 유치원 영어 어휘 지도 발표를 맡은 전주교대 김성식입니다. 저와 함께 연구를 같이 한 분은 정읍 샘물유치원 김수지 선생님입니다. 이 발표는 초등영어교육 27권 4호에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외래어 학습의 특징.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래어는 발음, 형태, 의미, 문법 등 언어적 특성이 원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비외래어에 비해 학습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학습자는 새로운 영어 어휘를 접할 때 모국어에서 번역적 등가를 대응시키는데 외래어는 소리와 음의 유사성이 높아서 학습에 유리합니다. 외래어의 문제점. 학습자가 외래어를 우리말에서 접하면 해당 외래어의 언어 상황, 코어 텍스트,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영어 통사 발달에 이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누나는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자주 본다. 라는 우리말 속에서 비디오라는 외래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근데 영어 문장 속에서 보면, My sister often watches videos on YouTube. 라는 영어 문장을 보면, Watch videos 혹은 videos on YouTube와 같은 그 덩어리말 혹은 연어, 즉 코어 텍스트 상황을 알수 있는 단서가 있지요. 그래서 외래어를 제시할 때 연어나 덩어리말 형태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에 제시된 외래어 목록에서 유치원 어린이에게 적합한 외래어를 선정하고 이 외래어가 형성하는 적합한 연어를 조사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교실 활동을 개발하여 어휘 수업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 유치원 어린이에게 적합한 외래어 활용 연어 학습 활동은 무엇인가? 2. 외래어와 비외래어는 학습 활동 후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가 있는가? 3. 비외래어를 개별로 학습하는 경우와 외래어를 활용한 연어로 학습하는 경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유치원 영어 교육 특징을 보겠습니다.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은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서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나 사회관계 영역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영어 교육 목표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를 배우는 유치원생의 비율은 대략 67.2% 정도 됩니다.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교육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과 방법을 반영하기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래어 기반 유치원. 다음,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를 배우는 유치원생의 비율은 대략 67.2% 정도 됩니다.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교육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과 방법을 반영하기보다 유치원 영어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재의 내용이 교육 과정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치원 영어 교재와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재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의 연간 신체 어휘는 100개 정도 되지만, 유치원 교재에서 나오는 어휘는 200여 개에 달하고, 유치원 7세용 영어 교재에 나온 어휘 중에서 긴 음절을 가진 어휘수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보다 많았고, 평균 문장 길이도 유치원 교재는 3에서 8낱말, 초등학교의 1에서 3낱말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담임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에 UI 특성을 잘 알고 있지만, 담임교사의 경우 영어 유창성이 부족하고, 반면에 방문교사의 경우에는 영어 유창성은 좋으나 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래어와 어휘지도. 외래어와 원어는 동일한 어원을 공유하지 않지만 기여 언어와 수해 언어 사이에 존재하며 발음, 의미, 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동조어의 특성을 가집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철자의 유사성이 전혀 없지만 두 언어가 모두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각 언어에서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다면 바나나를 바나나로, 샌드위치를 샌드위치로 표기할 수 있음을 학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라 할지라도 형태와 의미가 원어와 달라진 경우에는 학습자는 가짜 동조어가 초래하는 혼란을 비슷하게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슈퍼, 드라이버 이런 단어들은 영어의 아파트먼트, 슈퍼마켓, 스크류드라이버를 의미하지만 영어의 apart, super, driver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영어라서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외래어는 학습자에게 이용 가능한 풍부한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표어 어휘 확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연어 지도의 특성. 연어 속 어휘의 순서를 기억하는 일은 언어 학습의 기초이기 때문에 연어적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학습자는 어휘들이 특정한 순서로 결합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통사규칙 설명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통사규칙을 습득합니다.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어휘가 생성하는 연어적 결합을 자주 접하고 기억함으로써 언어 이해와 표현을 효과적으로 실행합니다. 익숙한 외래어가 포함된 연어는 의미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의 통사규칙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52명이었는데, 비교반 23명, 실험반 29명. 각 반은 5세, 7세 어린이들이었고요. 참고로, 개별적으로 영어 학습하는 그 방법을 학습지, 부모 지도, 인터넷으로 나눠서 인원수를 표시하였습니다. 외래어 선정. 실험 수업에 사용할 외래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어는 연구자와 수업 교수가 각각 선정한 후 서로 공통된 어휘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음식 관련 어휘 30개는 모두 포함하였고, 유치원 어린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의미 이해 어려움이 있는 알코올, 애머추어, 알치, 보너스, 캠페인, 캠퍼스, 캐탈로그 등 25개 단어를 제외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정한 외래어의 상당수는 비외래어 영어 단어와 결합하는 연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수업에 사용한 외래어는 축소되었습니다. 연어 선정. 수업에서 사용할 연어 선정 과정입니다. White shirt, watchdog, hot potato, coffee break, banana skin. 이러한 연어는 구성 단어가 쉽지만 연어 의미 투명성이 낮고 유치원 어린이의 친숙한 의미가 아니라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어를 구성하는 비외래어가 외래어 이상으로 친숙한 경우에는 연구 목적상 수업 효과 측정에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면서 온라인 연어 사전과 코카코퍼스를 검색하여 높은 빈도를 가진 연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어 박스가 형성하는 연어 중에서 기프트 박스, 슈 박스, 텔레폰 박스, 포스트 박스, 소프트 박스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런치 박스와 뮤직 박스는 런치와 뮤직이 외래어 이상으로 친숙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연어 형태는 주로 형용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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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구, 동사, 부사 등으로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영어 교과정에 대신 외래어는 우리말에서 모두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명사 중심의 명사, 명사, 형용사, 명사, 동사, 명사 등세 가지 형태의 연어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실 활동 개발 기준. 교실 활동을 개발할 때 브린들리가 제시한 과업 난이도 모델을 참고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쉬움과 어려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언어 입력 영역, 교실 활동 영역, 학습자 영역 이세 가지에 나와 있는 쉬움에 대한 조건을 모두
교실 활동을 개발하였습니다. 언어 입력 영역은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우리말, 영어 문장의 이해 가능성, 명료성, 담화 소재 친숙성을 유치원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교실 활동 영역은 과업 자체의 복잡성과 진행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업 실행 절차의 복잡성을 낮추고 도움 자료를 포함하고 게임이나 놀이를 중심으로 연어를 갈수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습자 영역은 학습자의 자신감과 동기, 지식과 경험 등에 관한 것으로서 어린이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과업 중에서 이들의 인지 능력과 경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평가 도구 개발. 수업이 끝나고 어린이들의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수업에서 가르친 어휘 중에서 외래어 10개와 비외래어 10개를 대상으로 듣기 이해와 말하기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듣고 그림 고르기, 그림 보고 말하기 방법으로 평가 도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외래어와 비외래어의 기억 차이. 표에는 T검증 실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 있고요. 그다음 외래어와 비외래어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다시 이해와 표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측정의 경우가 생겼는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외래어가 비외래어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단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이해든 표현이든 모두 외래어 쪽이 높습니다. 표준 편차를 보셔도 학생들의 편차가 적은 쪽이 외래어 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효 확률 0.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보셨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왼쪽은 외래어, 오른쪽은 비외래어인데, 일단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비교하면 역시 단기 기억이 점수가 높고, 그다음에 이해와 표현을 비교하면 이해 쪽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외래어 쪽을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외래어 쪽을 보면은 단기와 장기 간의 그 차이도 크고, 그다음에 이해와 표현 그 간의 차이도 큽니다. 즉, 이것은 외래어가 비외래어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그걸 회상을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어휘와 연어 어휘의 기억 차이. 개별 어휘 학습은 비외래어를 개별로 학습하는 것이고, 연어 학습은 외래어와 결합하는 비외래어를 연어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표가 두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한 평균차 유의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정은 비외래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어 속 외래어는 제외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단기 이해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평균차가 없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해 영역에서 평균 차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지만, 실제로 평균 값을 보면 연어 학습이 82.76, 개별 어휘 학습이 74.76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외 없이 그 연어 학습이 개별 어휘 학습보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이 개별어의 악습, 오른쪽이 연어 악습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보다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이해가 표현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어 학습 쪽이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외래어가 포함된 연어 형태로 그 어휘를 익힐 때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가 외래어에 관한 연구지만 실제로 외래어는 아니지만 외래어처럼 매우 익숙한 영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영어 어휘 교육 측면에서 볼때 특정 어휘가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구분하는 이분법적 분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할지라도 학습자에게 외래어 이상으로 익숙한 어휘라면 이들과 결합하는 연어를 선정해서 학습 어휘로 제공한다면 본 연구에서 보여준 어휘 학습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같은 초보 영어 학습자를 위해서 외래어 혹은 유사 외래어. 여기서 유사 외래어는 외래어처럼 익숙한 외국어를 말합니다. 이 유사 외래어를 활용해서 연어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